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이폰 30에 카메라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래를 보고 오실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양쪽 모두 흥미롭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십억 년에 걸친 과거로의 모험여행. 인류의 탄생을 예측하지 못하던 시절에 대한 여행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은 이미 할머니로 벌써 46억 살이나 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올라갈 촛불을 생각하니 얼마나 큰 케이크를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그녀의 인생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연속극과도 같아 새로운 시리즈마다 신종 동식물이 출현하고 새로운 해안과 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판게아를 산책하거나 양치식물 숲을 산책하거나 고생대의 바다에서 수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구의 지질연대를 둘러싼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왕누대. 처음은 지구의 기원으로 향해보겠습니다. 시간을 46억 년 전으로 세팅하고 출발해볼까요? 이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제대로 지구에 도착한 게 맞나요? 혹시 무슨 결함으로 시간여행이 아니라 달나라 여행을 온 건 아닌지. 주위는 크레이터 투성이에 생명 없는 회색 황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추워요. 여행 전에 방한복을 미리 입어둬서 다행입니다. 부드러운 레골리스의 발자국을 남겨봅시다. 우린 마치 닐 암스트롱처럼 그곳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휴스턴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는 산도, 호수도, 숲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정든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 떠있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이 행성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달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달을 찾아 당황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을 때 발밑에 지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진입니다. 지구의 이 발달 단계에서는 땅은 대부분의 시간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죠? 얼른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더 멀리까지 날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45억 년 전에서 정차합니다. 이번에는 지옥에라도 던져진 걸까요? 지표는 자결하고 있으며 주위의 모든 것은 마그마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수평선상에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니 두 번째 태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타는 구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달. 달은 지구에서 불과 2만 2천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정을 방불케 하는 증거를 찾아 지구상에서 일어난 이 천재지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화성과 같은 크기를 한 테이아라는 젊은 행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궤도를 어지럽히고 지구로 돌진한 것입니다. 다행히 충돌은 가볍게 스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구는 우주의 수톤의 암석 조각을 약간 방출했을 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파편으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손에 닿을 것 같은 달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지구상의 하루는 불과 6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갈까요? 시생대. 타임머신은 다음으로 지질시대 다음의 큰 등급인 시생대로 갑니다. 이 시대는 40억 년 전 시작되어서 약 25억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 즐겁게 관광을 시작해볼까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증기와 가스가 두꺼운 층이 돼서 지구를 덮고 있으므로 태양광선조차 이곳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 지구에게는 매우 고단한 시대였던 후기 대폭격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때 운석이 말 그대로 비처럼 지구로 쏟아지며 물이라는 귀중한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식은 지표를 더듬어 살금살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발밑에서 뭔가 찰박찰박 소리가 나네요. 이는 바로 지구에 생긴 첫 연못입니다.
극히 작고 얕으며 그 중에는 염분을 포함한 산성의 뜨거운 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200만 년이 지나면 뜨거운 물 밑의 원천 부근에서 생명의 탄생, 즉 처음에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끓는 화학물질의 스프 속에서 매우 특별한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물은 점점 늘어 곧 초록색을 띤 태양이 지표의 거의 전체를 덮게 됩니다. 바다는 박테리아로 채워지며 이 중 어딘가에 대륙이 우뚝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라 초대륙. 그 크기는 현재 육지의 5분의 1 이하로 식물은 아직 전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퇴적 바위뿐인 끝없는 황야가 단지 넓어질 뿐이죠. 대기 중에는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산소가 늘어납니다. 이는 박테리아가 광합성 과정에서 배출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멋진 발달입니다. 하지만 이후 수백만 년 동안 생물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한참을 기다리던 우리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알기 때문에 먼저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색누대. 그리고 다음으로 멈춘 곳은 원색누대의 시작, 25억 년 전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20억 년 방치하자마자 박테리아가 일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대산화 이벤트가 일어난 것인데요. 광합성의 결과, 대기 중에 대량의 산소가 방출됐고 대기 전체의 방사능이 변화되어 오존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온실 효과가 약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사상 처음으로 지구 동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꼬박 3억 년이나 지속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따뜻한 옷을 가지고 왔죠? 그래도 좀 더 따뜻해지면 여행을 계속합시다. 암석권 플레이트가 지구의 표면적을 이동하고 섬들을 끌어들이고 충돌시키면서 새로운 대륙을 만듭니다. 콜롬비아 초대륙, 로디니아 초대륙, 판노티아 초대륙이 형성되고 분열하는 것이 보입니다. 원생대의 마지막, 판노티아의 초대륙은 곤드와나 대륙과 로라시아 대륙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들 대륙은 이제 끝없는 평원의 모습이 아니며 지상에는 산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는 여전히 황폐된 그대로입니다. 생명은 아직 바닷속에만 밀집해 있는데 세포에게 본격적인 혁명이 발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이 생긴 것인데요. 이로 인해 생물은 복잡해져갑니다. 처음에 홍조류가 출현하고 귤류가 태어나고 마침내 다세포 생물인 해면동물과 산호가 태어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꽤 흥미로운데요. 타임머신으로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생누대. 석탄기로 출발. 고대의 판게아 초대륙을 밟습니다. 이제 지구는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동식물은 드디어 육지에 올랐고 양치류, 속세류, 석송류가 삼림에 한창 무성하여 그 높이는 20에서 30m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활동적인 생명은 선사시대의 소택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초의 파충류, 거대한 곤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메간의 우라라는 잠자리 날개의 크기는 75cm에 달합니다. 거대한 바퀴벌레, 진해, 거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어쩐지 공포영화 같네요. 무서우니 바로 떠날게요. 쥐라기로 달려갑시다. 우리는 공룡을 보기를 항상 꿈꿔왔으니까요. 우리의 기대는 적중했습니다. 곤드와나 대륙과 로라시아 대륙의 침엽수림이나 은행나무 숲, 늪이나 평원을 거대 도마뱀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성기를 맞고 있으므로 우리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나 등에 판자가 달린 스테고사우루스,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는 프테로닥틸루스 등 좋아하는 공룡을 대부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만은 보이지 않네요. 사실 티라노사우루스가 출현한 것은 백악기의 끝 무렵입니다. 이러한 거대 생물의 배후에는 소형 포유류가 숨어 있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시대가 오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 시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마뱀들의 집에 종지부를 찍을 거대한 운석이 유카탄 반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피불능인 천재지변을 관찰할 필요가 없으니 다음으로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230만 년 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직접적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소리를 내는 키 작은 털투성이의 이 녀석이 우리의 친족이라고 곧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이 1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곧 새로운 빙하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매머드의 모피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그에게 전해봅니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래로, 타고난 21세기로 돌아갈 때가 왔네요. 이번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역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집쪽이 더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디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보내는 좋아요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